거. 네, 생일이라 거. 축하한대. Congratulations. 엄마 이거 뭐야? 엄마 생일 선물. 오, 땡큐 땡큐 땡큐. 여기서 여름 사모님 꼭 어떻게 할 수 없지? 되게 기대되고 떨리네. 응? 생일을 받으니까 이것도 잠옷 입고. 짜잔. 일단 열어봐. 그거. 네. 오, 진짜 너무 예쁘겠다. 요게 하나 붙어 있는 건 머리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릴 뻔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딱 탈탈 털어서 하나도 없는 거 확인하고 버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먼지가 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부엌에서 쓰는 그릇 갖다가 한번 제가 털겠습니다. 잠깐 기다려 주세요. 볼수록 피스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아요? 눈도 잘 안 보이는데? 보라색이 많고 파란색이 많은 그림 같아. 근데 보니까 이 뒤에도 거의 비슷한 색깔이라서 이거 분류할 때 정말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잘 해야 될 것 같아. 자. 그리고 이 매테리얼이 보면은 반짝반짝하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서 해놓으면 되게 앤틱하고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색깔도 선명해.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돼서 야 진짜 기대되고 빨리 해보고 싶어. 보면은 테두리 부분 이것은 크리스토프와 소벤의 색깔, 안나의 진한 자주색과 보라색, 여기는 안나의 성이 있는 초록색 색깔이야. 그리고 요 눈하고 얼굴의 모습을 따로 분류해봤어. 그리고 여기는 제일 많은 하늘색. 그러면은 하늘색 중에서도 여기 줄무늬 다 다르지?
해놓고 나니까 정말 뿌듯해. 다 됐으면 오늘의 준비물은 유액. 이거는 유액을 바를 때 사용하는 거야. 원래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여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. 그래서 폐품을 활용한 거. 또 혹시 유액 신문지인데 혹시 유액이 테이블 같은데 묻을까봐 이거를 밑에다 깔으려고. 자, 그러면은 시작할게. 3등분을 잘라서 유액을 발라서 보낼 거야.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진 퍼즐을 마지막으로 흩어지지 않게 잘 자리를 잡아줘. 이거 이 밀대로 틈틈이 틈 사이에 글루가 잘 들어가도록 발라줘. 유액을 바르면 색깔이 훨씬 진해지고 선명해져요. 한국에 엘사 공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주님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공주님들한테 보내주려고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. 자, 이제 한국으로 슝슝 날아갑니다. 북할머니 편지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하라는. 사랑해요, 북할머니. 사랑해요.